공산주의는 장세계의 독종이며 인류의 공적이입니다. 중국 공산당을 수멸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의 이익이입니다. 공산주의는 독일의 마르크스와 소련의 레닌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슬프게도 그것은 중국에서 70년 넘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습니다. 공산당은 일당 도제와 사상에 대한 세뇌 정책으로 14억 중국인을 누여 및 통제하고 왔습니다. 공산주의는 태어난 날부터 중국인들은 재앙 내 불가항력적으로 지명하였고 이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사한 만한만 저지러 왔습니다. 유유 정증 기념일 우리 함께 역사를 돌아보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북한군을 최소의 정중법마저 지키지 않고 정청성어 없이 급속한 속도로 삼바선을 훌쩍넘어 갑자기 남한을 공격했으며 이는 단 기일 내 동조 상차에 수많은 희생을 낳았습니다. 중국 공산당 이 팔병한 중국인 군인 한구청에 참정하면서 사상자수를 따지지 않은 잔인한 유탄전으로 결국 국군과 미군은 같은 인류의 동주 사육을 막아야 하는 정치하에서 남북한 정중 휴전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도제의 중국 공산당은 희생된 중국 귀인을 위하여 눈물 한 방울도 흐리지 않는 정도로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마저 뒤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공산주의의 이로 비겁함 현시대의 그 어떤 가도에 보더라도 심각한 반인류적인 행태로 판단됩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잔인하고 포악한 성격은 최소한 인간성과 도덕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사과 행위를 질수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한 피포 실험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연구 및 제조하여 2019년 10월 악의적으로 전 세계에 전파하는 사상 최후의 인류에 대한 파괴를 미친 듯이 초제하여 바이러스 생화학청부터 정부청, 미디어청증, 경제청증, 화폐청증까지 등 장반적인 분야에서 거쳐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를 위협하며 14억 중국 국민 수십 년간 일권의 불을 난징황 정수로 전 세계의 어른 모두 주류 어른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중국인이 한국인을 포함하여 전 세계 이민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어도 공산당의 취하의 진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진상 감추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고원구이 선생이 이근 포로혐의는 정세계에 성령하고 양심있고 용감 무상한 중국인들이 일깨우고 공산당의 아행을 고파하고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 진상을 파헤쳤으며 이로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번 세계에서 중국의 본질에 대해서 더 장확하게 바하게 교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정세계에서 우리 신중국 양방은 정세계를 걸으며 그 목소리 내고 있으니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 아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을 소멸시키는 신중국 양방인이라고 외치하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 피포 실험실에서 악의적으로 만든 생화가 정적 무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바이러스를 방출한 뒤에 사실
은폐를 위해 전 세계 의사와 과학자들 앞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진화했다는 거짓말 일관하여 왔습니다. 약한의 의학이나 바이러스와 지시 있는 사람이라며 누구나 알 수 있는 듯 청염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진화하며 프리라디칼의 자연적 변이에 의해 사람과 높은 전파력에 도달한 이런 바이러스는 50억 년도 진화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전염률 높은 바이러스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어둑한 강력한 바이러스도 코로나처럼 사계절 관계없이 전염되고 청염적인 바이러스는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고온과 혹한에도 상관없이 전염됩니다. 이 모든 주어진 인증, 물증 앞에서 우리는 코로나19는 공산당은 만든 생화무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4억의 중국인을 인질로 납치하며 독재를 위한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러스는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을 배신입니다. 세계의 모든 mRNA 배신은 중국 공산당 사전에 계획 및 설계된 것입니다. 바이러스와 배신 관계는 자당과 못당의 관계 같습니다. 인간은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더라도 배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출현한 지 불과 1년 반 만에 개발된 배신은 기본적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며 맞는 인체 실험은 거치지 않은 배신 안전하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당한 것은 전 세계 정부가 배신 거짓말에 통참하고 있습니다. 배신 부작용이 폭파하는 시기 되며 인류는 역사 이래 모든 전쟁 희생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슬프게도 대부분 배신으로 죽은 사람들은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인형 영수 바이러스가 기승을 뿌린 데다 올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를 경제의 파탄의 나락으로 물어 넣었습니다. 최근 급등한 유가와 세계 폭락장에 있는 주가와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화폐 모든 배후에 거의가 중국 공산당 있습니다. 6.25 전쟁대처럼 러시아 뒤에 숨는 동조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사실이 알고 계십니까? 중국 공산당은 러시아 측 최대의 경제 지원자로서 14억 중국인의 피와 땀을 빨아들며 러시아처럼 공공양한 침략 전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진상을 전파하는 신중국 양방인, 멸공의 신중국 양방인 우리와 함께 멸공에 통참해 주십시오. 멸공한 일이 정치라며 나와 상관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코로나19에 감염 위험은 노출되어 있으며 후유증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 여기지 않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마스크를 써야 하는 어린 시절을 잃어버린 어린 아이가 있습니까? 당신은 주식, 루나, 비트코인 투자로 비터미에 올라 단숨에 재산을 탄지한 가족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부모가 있다고 하며 자녀가 있다고 하며 우리한테
멸공이 유의하게 온 가족들과 함께한 똑똑한 행동입니다. 중국 공산당 소명은 너희 중국인들이 일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에 거려 배신을 막고 배신이나 바이러스 후유증에 시달린 사람 누구나 중국 소명은 함께해야 하는 거사입니다. 청년 중국에 혼자만 행동해서 무슨 소용 있겠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가 깨달아고 진심만 알면 악행 북은 아마 중국 공산당은 어디에도 숨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신중국 연방 만세! 택당 CCP!